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30대 공학도가 경남 150번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일기장에 남긴 아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부모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고 이주찬 씨의 사진과 기록이 담긴 동판이 걸립니다. 지난 3월 교통사고로 3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씨의 부모님은 사고로 받은 피해 보상금 등 1억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에 써 있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글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들의 뜻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땐가 한번 복학했을 때쯤 해서 그 일기장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창원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고 이주찬 씨는 울산과학기술원에 입학해 화학공학을 전공한 인재였습니다. 부모님은 숨진 아들의 장기 기증을 요청했지만 사고로 장기가 망가지면서 기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학도로 사회에 기여하려던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유지를 받들어서 1억 원 전액을 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경남에서는 150번째, 전국에서는 2,995번째로 고액 기부자의 이름을 올린 고 이주찬 씨.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은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